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태삼 교수라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 기후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정말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영향이 안 미치게 하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혹시 기후변화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일곱 친구.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후가 변화하는, 자, 변화는 잘 알아. 오케이. 변화, 뭔가가 변해. 그러면 기후가 변한다는데, 자, 어제 날씨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오늘 날씨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워요. 어제보다 오늘 날씨 더웠다고 생각되는 친구. 오케이, 손 내려. 어제 날씨 뭐, 오늘이 추웠다고 생각되는 친구. 오케이, 손 내려. 자, 어제보다 날씨가 추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후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예. 변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후라는 게 뭔가가 이제 알아야 돼요. 기후라는 건 뭐냐면,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은 날씨가 변한 거예요. 기후가 변한 거 아니에요? 예. 기후라고,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때요? 뭐가 확실히 하죠? 사계절이 확실해요. 사계절이 확실하지 않은 나라 어디예요? 적도. 아프리카. 제주. 알았어, 말해. 우리 뒤에서 말하니까. 거기랑 우리랑 기후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프리카 기후가 되고, 오케이? 호주에 있는 기후가 북극에, 남극에 있는 기후처럼 돼버리고, 북극에 있는 기후처럼 돼. 이렇게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전체의 사계절, 계절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계속 굉장히 더워지거나, 여름이 갑자기,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이 거의 없어지거나,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장기간, 거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날씨는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달라졌죠. 기후는 그렇게 하루 조금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요새 기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여러분 작년 여름 겪어보셨죠? 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아니, 죽을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더웠던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히트웨이브 뭐 라고 할지, 굉장히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기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자, 근데 기후변화가 과연, 그럼 어떤 게 기후변화를 일으킬까요? 사람. 사람. 예. 온실가스다? 야매 같기도 하고, 지금. 온실가스도 있고, 네. 또, 그러면, 자,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사람만 기후를 변화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산. 화산이 왜 기후를 변화시켜? 화산재가 왜 기후를 변화시키죠? 기후를 변화시킨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언제? 화산이 폭발할 때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게 이 기후 변화에 믿게 한 단초를 근거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일랜드에 1980년도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거를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기후가 유럽, 아메리카, 우리 아시아 이런 데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을 딱 했어요. 6개월 뒤에. 그리고 기다린 거야. 자 맞았을 거야? 틀렸을 거야?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유럽에는 더 많은 가뭄이 내렸고요. 가뭄이 왔고 아메리카 쪽은 더 많은 비가 왔어요. 아 이게 이 기후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신빙성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누가 믿을까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 6개월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증명을 한번 딱 시켜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기후변화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후변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후변화를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이 있죠? 지구가 있고,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주죠. 네. 지구는 에너지가 나가지 않을까? 나가죠. 자,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예? 네? 자,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다. 받는 에너지가 많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에너지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케이, 45억 년. 자, 45억 년 동안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 지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오케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럼 45억 년 동안 그 많은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지구가 어떻게 돼? 네,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은 만큼? 올려줘야 돼. 그거를 이퀴빌리엄 균형을 맞춘 상태가 이제까지 돼서 이 지구라는 이 시스템이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보내는 게 똑같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우리 에어컨 틀죠? 자동차 운전하죠? 그러면 당연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화석연료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맞춰놨던 지구가 그때 이제까지 맞춰놨던 그 시스템을 이제 바꿔놔 버리게 돼요. 균형이 아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들어온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히는 거야. 이제. 우리 비닐하우스처럼 아까 우리가 많이 쓴 CO2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결국 이제 지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많은 에너지들이 더 이제 점점 더 축적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거의 균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른 이제까지 겪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기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860년대예요. 이 1860년도 우리 상토 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때부터 지금 온도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온도가 지금 현재보다 몇 도죠? 지금 거의 0.8도, 1도 정도 올랐나요? 연평균 기온이에요. 연평균으로 전체 지구가 1도 올랐대요. 거의. 자, 여러분. 1도. 연평균 1도 올랐대요. 자,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죠. 자, 이렇게 작년하고 작년 365일하고 올해 365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머지 날은 거의 평균 기온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단 하루만 가지고 온도를 연평균 기온을 1도 올리려면 작년보다 오늘이 몇 도 더 올라야 될까요? 365도가 더 더워야 작년보다 올해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1도, 0.5도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온도의 차이, 연평균으로 따져버리면 365도보다 작년보다 오늘 하루 365도 되면 어떻게 되지? 좀 따뜻하겠죠? 우리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미래 지구의 온도 변화를 아까 우리가 쓴 CO2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런 히트 웨이브,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울,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수준의 데들리 템퍼러처라고 그러는데, 이 그런 온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만 우리 그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0일 이상이 지속된대요. 2100년도에. 자, 100일 이상이 지속되면 몇 달이에요? 세 달 이상이, 우리 하면 뭐 거의 6, 7, 8? 이런 데가 거의 그냥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라. 그러면 몇 도 정도부터 사람이 살기 어려울까요? 자, 잘 모르겠죠. 106도까지 버티는 건데, 사람이, 자, 에너지를 쓰는 온도가 언제부터일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365도. 오케이, 비슷하게 말해. 36.5도. 왜냐면, 자,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죠. 밖에 온도가 36.5도보다 높아지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걸 식히려고 땀을 흘리죠. 그때부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가만히 아무 움직임을 안 해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가만히 앉아있어도 계속 써버리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몸에 열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상황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씨가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 제 사진을 괜히 갑자기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사실은 지금 퀘벡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도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겠죠. 별 문제 없이. 어디야?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퀘벡이에요. 제가 연구원을 있을 때 한 2년 정도 퀘벡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도깨비에 나왔던 그 퀘벡 시티, 여기서 이틀은 가야 겨우 갈 수 있는 이제 퀘벡인데, 여기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만 있는 아이스 호텔이 있어요. 아이스 호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겨울 내내 거의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20도가 평균 기온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40도 기온, 그 공기 안 마셔보셨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나와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5분 이상 마스크를 벗고 있지 말라고 해요. 왜? 폐가 얼어버리니까. 폐가 얼어요. 그 뜨거운 물을 진짜 하늘에 쫙 뿌리면 바로 눈으로 내려요. 얼은 게 아니고 바로 눈으로 내려요.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인 줄 알아요?
영하 25도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화상이 보여요. 근데 마이너스 40도. 제 친구 같이 있던 친구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너 왜 그래? 스키 타다가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춥겠죠. 저런 데서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나요. 창문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을 때, 퀘벡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히트웨이브가 왔어요. 히트웨이브가 와서 한 30도에서 37도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나마 괜찮죠. 그 조그만 창문에 이제 거의 이제 더워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는. 거기다가 이제 마트에 갔죠. 마트에 선풍기를 이제 거기는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요. 겨울 아무리 올라가야 30도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사러 갔어요. 매장에 선풍기가 있을까요? 개수도 작을 뿐더러 있던 선풍기도 이미 다 팔리고 다 돌아봤는데도 남아있는 선풍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에 와서 또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퀘벡 자체는 이렇게 덥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저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견딜 수 있는 이제 한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 그 같은 영향을 받더라도 그런 영향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 중에서도 자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제가 전공한 거는 물입니다. 물, 홍수, 특히 홍수가 제 전공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 홍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비가 어떻게 되는지 비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비가 오면 이게 무슨 상관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걸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비는 왜 내립니까? 물이 순환해서 물이 순환해서? 순환해서 비가 무거워서 더 참을 수 없을 때 네. 그 물이 떨어지면서 비가 생기는 예.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비에는 비가 오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태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우리 꼬마 친구가 말했던 태양이 비를 미치면 태양이 이제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물이 증발을 해서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 만들어주고 거기에 계속 붙어있다 아까 그 선생님이 포화라는 거 있었죠? 포화 혹시 기억나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공기도 물을 계속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담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포화도예요. 포화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온도마다 포화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네. 온도가 높을 때가, 높을 때 포화도가 많아요? 높아요? 아니면 온도가 낮을 때 포화도가 높아요? 높을 때. 높을 때 더 많은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기는. 자, 근데 공기는 가만히 있지 않죠? 공기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여러분 공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뭉텅이로 움직여요, 덩어리. 이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쪽에 있던 굉장히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비가 오는데 이거를 산후성 강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작은 양의 수증기 가지고는 비가 안 만들어져요. 기존하고 다르게. 그거의 가장 큰 저기가 뭐냐 어디냐면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아부다비나 아랍 쪽은 뭐 고기압도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덥죠. 날씨 자체가.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10도씨일 때 그리고 30도씨일 때 거의 10도씨보다 30도씨일 때가 거의 한 배,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나요. 그러니까 20도씨가 올라가면 거의 세 배 가까이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되려면? 비가 되려면, 비가 내리려면. 근데 이때 내리는 비는 어떨 것 같아요? 이때 내리는 비보다 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강우가 훨씬 더 센 거예요. 여름철 강우가. 자, 그러면 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밑에는 뭐예요? 온도. 여기는 강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온도만 각 온도에 비가 내렸을 때 온도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비가 내렸을 때 그때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찍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여기 위에 있는 이 라인을 보세요. 이쪽에. 자, 여기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5도, 10도일 때 강우 크기가 어때요? 가장 큰 게 한 여기가 로그아리듬 스케일인데 이게 100입니다. 이게 100, 이게 10. 그러면 거의 이쪽에서는 한 5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한 25도에서는 얼마까지? 900, 800, 700. 700까지도 나타나요.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강우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그 수증기가 다 비로되면 그게 훨씬 더 큰 이제 강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온도가 이 정도에 됐는데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또 홍수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1칼로리가 뭔지 아는 사람? 자, 여러분 살 빼야 되죠? 칼로리 높은 거 먹으면 안 되죠? 네. 자, 1칼로리가 뭔지 아는 친구 혹시 1칼로리가 뭘까요? 칼로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1칼로리나 사람이 먹는 것 중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야. 자, 1칼로리는 뭘까요? 응?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야? 뭐라고요? 힘 1g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힘 1g? 힘은 그램이 아닌데. 알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 단위 아니죠? 예, 에너지는 맞는데 칼로리는 에너지예요. 줄이라고 하고 뉴턴 미터. 자, 뉴질. 근데 1칼로리는 정확하게 뭐냐면 1칼로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의외일 거예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다시 한번,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우리 친구 몇 킬로예요? 몇 킬로예요? 몸무게 몰라요, 혹시? 말할 수 없어요? 네, 말하면 안 된대. 자, 우리 친구는 몸무게가 몇 킬로? 응? 26킬로.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6킬로를 하는데 26킬로 사람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70에서 80%가? 물. 자, 이 26kg 되는 친구의
물을 온도를 1도씩 올리려면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갈까요? 어? 몇 칼로리가 들어갈까요? 자, 다 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책 보지 마. 그건 아니에요. 자, 잘 봐. 아까 1칼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칼로리가 1g을 1도씩 올린다고 그랬죠? 얘가 26kg예요. 이 친구의 온도를 1도씩 올리려면 26,000칼로리. 오, 땡큐. 26,000칼로리. 26kcal. 26kcal. 여러분, 사람의 몸에 온도가 올라가요? 어떨 때? 여러분, 운동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몸에 열이.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몸이? 땀을 내서 식히잖아요. 계속 열을 올리고 식히고 열을 올리죠. 그러면서 뭐가 소모된다고? 에너지가 소모된다. 자, 그래서 1g의 물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게 바로 1칼로리.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1g의 물을 이제 증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539칼로리. 몇 배가 더 많이 들어요? 539배의 물이 에너지가 539배가 더 필요하다고 증발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더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 적도 부근이죠? 가장 추운 데는? 네. 왜? 해가 비치지 않습니다. 여기 해가 안 비친다고? 비치는데? 네? 해가 비치는데? 진짜요? 네. 다른 친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해가 잘 안 비치죠. 잘 안 비치는 거죠. 비치지 않지는 않죠. 네. 덜 비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해가 더 많이 비치면 여기만 엄청 뜨거워져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은 이유가 여기로 많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가 다 여기 뭘로 돼 있어요, 지금? 바다로 돼 있죠. 다 물로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돼요? 증발하잖아. 이 증발된 물이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이 태풍 있잖아. 어디로 와요? 위로 올라가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온도가 변하지만 그 온도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것은 물입니다. 에너지가 539배의 그 증발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적도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한 번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여기서 비가 내리면 여기서 539 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모됐죠. 다시 비로 해서 떨어지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들까요? 똑같은 539 칼로리가 또 듭니다. 증발할 때 가서 내리면서 에너지가 이거를 바로 에너지의 이송. 에너지가 그래서 근데 뭐를 통해서 이송을 하냐면 대류의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악수. 내 손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그럭저럭하네요. 그럭저럭. 우리 친구 손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걸로 오는 거지.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저기 같이 이제 물 분자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옮겨주죠. 저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사. 어떨 때 복사가 뭐예요? 복사 에너지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분 그 모닥불 피워놓은 거 봤죠? 네. 가까이 가면 어때요?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안에 있는 물질이 나한테 온 것도 아닌데 따뜻하죠? 네. 네. 그게 복사 에너지. 레디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그 복사 에너지. 근데 태양만 주느냐? 지구도 주고 있어요. 그게 균형이 맞다고 그랬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이 맞추는데 이 물도 그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 에너지를 들어올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러분 물 분자 알죠? 네. 물 분자는 뭘로 되어 있죠? H2O. H2O예요.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 각도는 몇 도인 줄 아세요? 네? 이 각도? 102도. 근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이 두 팔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도시거나 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서 에너지 태양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물 분자가. 그래서 이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을 또 바꿔버려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아까 굉장히 그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물이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분석을 하면서 기후학자들이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기후학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라고 생각해서 하는 상태랑 앞으로 그냥 더울 때 그냥 에어컨 많이 틀고 추울 때 난방 열심히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살겠다 라고 했을 때랑 이런 상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이게 RCP 8.5, 6.5, 6.0, 4.5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건 8.5, 6.0, 4.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전등이 동력이 얼마나 들은지 아세요? 220V. 그 220V는 이제 전압이 다니고 이 전력 소비되는 전력 혹시 그 60W, 30W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우리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백열구 옛날에 많이 써보셨죠? 30W짜리, 60W짜리 때마다 우리가 바꿔가면서 썼는데 30W의 에너지가 거의 이 전 여기에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W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2100년도에 6W, 1평방미터당 6W의 에너지가 더 우리한테 올 거다. 아까 균형이 안 맞다고 그랬죠?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결국 6W 정도 아니면 8.5W 정도 에너지가 더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의 시나리오들이에요. 시나리오는 뭐냐면 실제 일어난 건 아니고 가정을 해서 미래가 이렇게 변할 거다, 변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 강우, 태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이런 기후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후 모델이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후 모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후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델이 뭐예요? 모델. 걷는 사람. 그럼 그 모델이 이 모델하고 같은가요? 아, 같아요. 모델의 특징이 뭐야? 대표가 하는 거잖아. 대표. 그럼 그 사람, 여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나와놓고, 아, 옷 입혀보는 거죠. 패션 모델. 이 모델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자연현상들이 이렇게 있죠. 비가 내리는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자연현상을 대표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신하고자 모델처럼. 오케이? 그게 바로 이런. 근데 이거는 뭘 대표하는 거냐면 전 지구의 기후를 대표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 지구의 기후가 아까 우리가 온도 그 얼마만큼 에너지를 그냥 많이 소모할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2100년까지 몇 도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처럼 보여요? 저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요. 여기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2도? 11도? 여기는 16도? 네. 그래서 한 4도에서 5도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도에서 5도 정도 증가했을 때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적게 올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은 사람. 적게 올 것 같은 사람. 우리 친구는 왜 적게 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어요. 혹시 다른 친구 왜 적게 올 것 같아요? 실제 답을 질문하면 또 대답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후 모델을 통해서. 이 기후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이 기후 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보시면 이 기후 모델은 이제 그 이렇게 격자를 통해서 바닥에 있는 격자, 하늘에 있는 격자, 이 격자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든 지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을 10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개 나눠가지고 그 10개의 변화를 계속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한 데다가 여기 한 네 포인트 이런 기후 모델에서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남북한 거의 합쳐서 한 네 점밖에 자료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 기후가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나중에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주도에 나중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지, 그 다음에 서울의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지 똑같을까요? 네,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이런 모델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이제 영향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한 파트,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한 파트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이 작용들을 세분화시켜서 여기 있는 네 점을 바운더리 컨디션, 즉 여기 이 점하고 제일 최종적으로 이 점하고 맞추게 되고, 그런 맞추는 것을 통해서 여기를 더 우리나라 지점에 대해서만 격자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여기의 변화가 이런 그 기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홍수가 얼만큼 날지,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홍수가 더 많이 나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홍수에 대한 대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사태를 방지. 네. 거의. 네, 산사태 방지 하나의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또. 예, 댐을 지으는 방법. 또 혹시 자기 집에 물이 들어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홍수가 나서 자기 집에 물이 들어와 본 경험이 있는 지신 아주머니들도 손 들어도 됩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예? 네? 어렸을 때. 혹시 없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그 용당동이었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퐁당동이었어요. 퐁당동. 비만 오면 거의 항상 여기 집에서 이 정도 물 퍼 나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그러지 않죠? 왜 그러지 않냐면 어마어마한 밑에 배수로나 강의 하천들이 넓어졌고요. 거기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다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까지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큰 강우가 온대요. 더 많은 비가 내린대요. 그럼 얼마만큼 내릴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겠죠. 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을 옛날에는 이만큼만 막으면 됐는데 앞으로 이 정도 높이까지 막아야 돼요. 자, 이걸 막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최소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산다 그러면 여기보다 좀 높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어야 돼.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미 홍수가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계를 시작하고 그 양을 알아야만이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대비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이런 상사기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사기법은 굉장히 큰 이런 뭐 네 점이라고 하면 네 점에 대해서 작은 지점까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실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미래 홍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남쪽에 있는 이 난강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난강댐은 1990년도에 지금 착공을 시작해서 1970년도에 이미 굿댐, 오래된 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뒤에다가 난강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굿댐이 보여요. 굉장히 가뭄이 왔을 때 이럴 때 가보면. 근데 이 난강댐이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여기가 난강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얀색이 바다예요. 자, 난강댐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난강댐이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거의 150km 이상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난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굉장히 근데 높이 차는 거의 3m에서 5m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50km를 가는데 높이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유속이 물의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라요. 느립니다. 엄청. 왜냐하면 굉장히 평평하니까. 높이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게 가야 돼요. 그럼 유속이 느리죠? 유속이 느리면 많은 물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예, 못 빠져나가고 여기 계신 집으로 가거나 논으로 가거나 이제 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국가에서는 이 난강댐에 있는 홍수가 들어오면 여기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가화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화천을 바로 물을 빼요. 바로 물 빼서 그래서 다른 문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물이 나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하나 더 문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 올 때만 쓰는 홍수가 났을 때만.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한 홍수가 나면 한 800톤 정도의 물을 보내고 초당 여기다는 3250톤 거의 4, 8에 32죠 4배 이상의 물을 여기다가 이 가화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 자, 그럼 아무 영향이 이 가화천에는 그냥 보내도 괜찮을까? 네. 여기가 지금 가화천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원래 하천을 한 요만 했어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었는데 자 보시면 저는 여기 현장을 직접 연구하러 갔을 때 난생 처음 이런 강을 봤어요. 바닥을 강 바닥이 다 이렇게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천에 있는 일반 하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네, 다 보내버렸어요. 3250톤이란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당 3250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톤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 발이 제가 1m거든요. 여기 1m
1m 이 양에다가 1m의 높이. 1m, 1m, 1m의 높이. 이게 몇 톤이에요? 1톤이에요. 이게 1톤. 3250톤이라면 언뜻 잡아도 3kg. 오, 너무 긴데. 3kg에다가 1m 높이로 그게 1초에 한 번씩 지나가는 거야. 3km에서 이만. 이게 지금 거의 1000톤이 안 됐어요. 거의 1000톤 가까이 됐을 때 이 정도고 3000톤까지 가면 거의 이만큼. 여기. 이런 물이 이런 하천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한 물이 안 움직이네. 나가서 이제 벌 쏘고 있는 것 같죠. 이쪽이 아까 사실은 물이 내려왔던 데입니다. 같은 날 동시대에 바로 물을 떴는데 여기가 뭐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을 떴더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결국 난강 쪽에서 내려왔던 물이 여기 지금 4천만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쪽에 살던 물고기들은? 물고기는 도망갈 수 있잖아.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굴, 여기 굴 양식장이 있거든요. 전부 조개 어떻게 돼?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 이게 각 그 댐에는 여기 이 댐에 맞춘 설계 기준량이 있어요. 설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홍수량에는 그 비행은 안전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보통 댐에는 얼마만큼 안전하게 하냐면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에 대해서 막아놓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난강 때문에 실제 상황인데 설계 홍수량이 지금 여기 1400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이후에 한 번, 두 번 루사메미, 에이니아, 무이파, 볼라벤 이 태풍들에 의해서 다섯 번 이상이 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년 가야 한 번 정도 넘어야 되는데 몇 번? 다섯 번. 200년, 2000년도 이후에만. 그럼 이 설계량이 맞아야 틀려요? 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분석을 했죠. 아까 우리 시나리오까지 같이 동원해서 그 시나리오를 동원했더니 지금 현재 설계량이 1400이었는데 아까 4.5 8.5 했더니 거의 2배 이상의 홍수를 이 정도는 돼야 나중에 2100년 가서는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이제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만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이미 여기 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그 대비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요수로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 수문들을 이제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천이 있죠. 이런 하천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4.5 뭐 이런 옛날에 이렇게 돼 있다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현재랑 나중에 2100년도의 상태랑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얼마 이런 데가 더 영향이 많으니까 여기다는 집을 짓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니면 여기다는 좀 더 배수시설, 그러니까 펌프 같은 거를 비가 오면 이렇게 펌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제 성능 목표 강화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